선생님 누구신가요? 제가 의뢰했어요. 저희 남편은 지금 64세인데도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게 고민이에요. 아니, 그게 와이프는 고민이라는데 나는 고민이 전혀 아니거든요. 그래도 내가 내 나이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왕성하게 성욕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렇게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에요. 그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게 건강하지. 많을 때는 두 번.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열흘에 와이프를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일주일에 두 번뿐 아니에요. 그 정도면 딱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월 8회. 더 와.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괴로울까 봐 안 하는 거지. 제가 막 피해 다녀서 가장 최장으로 연결한 늦게 하는 게 열흘. 최대한 이렇게 안 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하다 보면 한 7일 지나면 졸졸졸졸 쫓아다녀요. 강아지처럼 오늘 한 번 안 될까? 뭐 어떻게 이따가 밤에 만날까?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. 제가 그게 좀 감당이 안 돼서 며칠 전에 그 얘기 했었어요. 산부인과 상담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. 그때 자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지. 정상이라는 거지. 그게 병이에요. 그게.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와이프는 뭐 처녀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나는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게 좋은 거야. 항상 이렇게 똑같은 거. 점점 성욕이 더 불타오르는 거야.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요. 제가 마른 장작이라고. 왜냐면 마르고 못할 것 같은데 늘 달려들고 볼을 잘 벗고 또 화살 타잖아요. 그래서 마른 장작이라고 그랬어. 그래서 나는 와이프를 또 별명을 하나 져줬잖아 내가. 젖은 낙엽. 젖은 낙엽. 그 정도는 항상 추 쳐져 있어가지고. 그 정도는 아니지. 저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. 적극적인데 와이프는 소극적이에요.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욕이라는 게 저는 이제 자 땡기고 이 사람은 엉 땡겨요. 나는 자주 땡기는데 이 사람은 언제 땡길지 모르겠어. 안 땡겨, 자. 나는 자주 땡겨, 자 땡이에요. 제가 항상 그랬어요. 그 얘기만 하면은 양철 빤스를 주면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중세시대 갑옷처럼 원더우먼이야? 네가 원없이 그걸 못 들썩거리고 왜냐면 주방에서 그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쑥 들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. 저 젊었을 때는 내가 이제 잘 뭔가 몰라 오로지 그냥 젊으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고 부부관계도 이제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좀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섹스의 맛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알잖아 이제요. 그러니까 아니까는 더 하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는 40대만 돼도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이 많거든요. 아 40대인데 줄어든다고요?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. 30, 40대가 제일 왕성할 때거든요. 30, 40대 때는 저는요 이렇게 부부관계를 한번 하고 나면은 한 10분 있다 또 하고 또 한 20분 있다 또 하고 세 번까지 한 적이 있어요. 연타로.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40대인데 안 된다는 거는. 오히려 지금 60대 때 나는 지금 매일 해도 모자를 타네요. 타고나셨네.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슬슬 피해 다닌다니까요. 피해 다니고 저는 옛날에 고사리가 성력이 줄다고 그랬잖아요. 육개장을 좋아해요. 그래서 고사리를 왕창 사서 넣은 적도 있어요. 아, 진짜? 그 모를 때는. 그러니까 매스컴이 많이 안 발달될 때 육개장을 뭐 정말 좋아해요.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주소 듣고 고사리를 넣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저 엄청 넣었었어요, 그때. 제가 결혼할 때는 처음엔 되게 그러니까 토실토실했어요. 키가 1m 74에 좀 몸무게도 한 60 가까이 되고. 근데 결혼을 해서 키 173에 43kg까지 빠졌어요. 아이고, 그걸 할 만한 체력도 되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면 제 생명력이 단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 정도야. 저는 막 그거 하기 전에 막 달걀도 삶아 먹고 막 잠깐만 기다려봐 나 밥 좀 먹고 그래서 그때 막 밥 먹으셨어요. 남자들은 뭐 하기 전에 뭐 장어 먹고 그런 데잖아요. 저는 제가 꼭 그래요. 정말 하고 싶은 나 돼지갈비 좀 먹고 오늘 전에 그 돼지갈비 먹은 날 제가 문자 드려요. 갈비 먹었으니까 기다릴게 내가 막. 왜냐면 어느 정도 그래야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. 왜냐면 옛말에 김병이 허지 없다고 마누라가 맨날 아프다고 하고 시름시름 앓고 막 하려면 이렇게 남편도 좀 아프다고 하면 지겨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날을 표시를 해놓고 다음 날을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거죠. 뭐 이렇게 때가 됐을 때쯤 되면 왜냐면 표시를 정확히 해놔야지 달려들 때쯤 되면 달려드는 거 다 막 홍삼 두 개 짜먹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. 이제 그날 이제 아내로서 도리를 하려고. 저는 이렇게 병원 가서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더라고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면 내가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가 대책 마련을 해야겠다 생각해서
그래서 딸이 지난번에 홍대 그 도구 같은 거 성인용 용품 있는데 친구들하고 갔다고 했을 때 전 사실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. 그런 성인용품을 가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사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대체식품 대체 기구가 필요한 거죠. 자가 발전지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원신이냐 도구를 사용하는 거 뭔가 도구가 있으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갱년기고 이제 더 할머니 되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횟수가 줄어드는데 나는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테크닉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. 나 때문에. 테크닉이 늘어나니까 그 테크닉을 자주 좀 와이프한테 써먹어. 어디다 써먹어 그걸. 테크닉이 뭐 어디서 배워오세요? 아, 배우는 건 아니고, 예, 스스로 이제 터득한 거죠. 아니, 그런 게 아니야. 친구들하고 술 먹다 이제 너미 한 얘기 주워주고, 야, 우리 배울까? 그러는 거지. 절대 없어. 무슨 테크닉이에요. 영화를 봤다든가, 뭐, 이상한 야동을 봤다든가. 그러니까 그런 건 보진 않는데, 봐요, 이제 친구들끼리 뭐, 야, 어떤 부분은 이렇게도 한대는데, 너도 한번 해볼래? 나한테 갑자기 막 그렇게 물어보죠. 그러면은, 솔직히 진짜로 그런 거지. 남자들은 술 먹고 자기가 어떻게 내 와이프를 이렇게 했다고 과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실습하려고 하냐고. 그건 아니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. 무슨 연구를 해? 그거면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.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해야 우리 와이프가 조금 더 반응을 할까? 다양하게 그 각도도 있잖아요, 이게.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중에서 하나 이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걸 나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.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고. 이상한 그런 거 행동 보이면 갔다가 여자들한테 확 이렇게 깨지 않아요? 시원하네. 그냥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울 때가 많은데 희한한 행동을 하려고 막 그러면 정말 왜 이러나 싶고 갑자기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 앉으라고 막 이러고 시키면 벽쪽으로 가버리는 거 잘해요. 시키는 잘하는데 감각이 없어. 정말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이 그래. 사람하고 저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나. 키 차이가 나니까 보면...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화하고 너무 틀리고 얘기로 들은 건 너무 틀리니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내가 맨날 그래요. 그 부부끼리 내가 이제 30년 살았잖아요. 그런 그동안에 수없이 했잖아요. 이제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지루하잖아.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.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야외 나가서 모텔에서 뭐 자동차 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 복도, 계단에서 수영하다가도 수영장에서도 한번 하고 싶다. 해석장에서도 생각나면 바로 할 수 있겠고 그냥. 그런 거를 저는 하기를 원하거든요.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이상한 비디오를 낮에 많이 본 게 확실하지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. 아니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다가도 뭐 산책하다가도 저런 산속 같은 데서 갑자기 병강쇠를 찍재는 등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동네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좀 판판한 데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영화도 찍었대는 등 막 이러면서 그렇게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요 늘. 그러니까 내가 저는 개그 소재로 늘 얘기하는 것 같은 줄 알았어 처음에.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그게. 약간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가 있어.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고 아니 주워들은 게 많든지 한을 못 풀었든지 둘 중에 하나야. 제가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영화 찍는다 상상을 하고 가끔 잘했어 하고 막판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반응을 해주는 게 저의 도리다. 여기다 나를 그런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편이지 어떻게 보면. 해달라면 내부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. 본인도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열 번 해달라고 열 번 해주면 되는 거 됐어. 나는 와이프가 이제 좀 나중에는 소극적인데. 나 어디 가서 못하겠어. 나 구역질 나 막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봐. 세 번만 더 해봐.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지한 거예요. 끝나셨어요. 난 잘 테니까 혼자 얘기해. 너무 이게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해줘야 됐다는 그 의무가 그거 맞아요. 솔직히 집에서도 사랑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누가 사랑을 받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괜찮, 괜찮은 것 같은데. 되도록이면 내주고, 여보, 잘했어, 훌륭했어.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저는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좋았는지, 어떤지.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남은 세월을 애들이 딴딴딴 할 때까지 들어가자. 오늘만 참자. 오늘만 위로하자. 그러고서 이렇게 계단계단 하다가 뭐 산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그걸 다 만들고 하고 뭐 느낌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풀잖아요. 내가 있잖아요. 그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내가 힘이 날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을 때 좀 협조를 잘 해줘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잘하고 갑니다. 잘하고 갑니다가 뭐예요? 아니, 비석에다 써줄 수 있게 잘하고 비석에다 써줘라. 원 없이
원없이 써줄게. 원없이 하고 가는 창조 해가지고 잘하고 갑니다. 그래, 네. 써주 저희 아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. 그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. 아. 언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내 나이에 좀 전부 다들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부부관계 안 하고 거의 지금 뭐 어떤 애들은 1년 안 했다. 2년 안 했다. 3년 안 했다. 내 얘기 들으면 놀래요. 근데 우리는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부부관계를 해요. 제가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. 그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싸움을 다 잊어버려.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. 아니 이제 화해를 하러 와요. 아싸,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 하면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러 와요. 그럼 갑자기 이렇게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? 이러면서 또 달려드는 거예요. 항상 그거는 기분을 내파드려. 야, 이렇게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?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미쳤구나. 얘는 대화가 안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심한 때는 진짜.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시대의 화해 방법은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. 그렇지, 옛날 어른들이. 그게 화해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. 때로는 기분이 좀 꿀꿀하긴 해도. 그 와이프는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너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절대 안 해줄 테니까 굶어라. 그러는 거야. 근데도 또 돌아서면은 또 착하니까 또. 제가 정말 분할 때는 진짜 너를 1년 동안 굶길 거다 그래요. 그 굶긴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 나는. 밥을 굶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. 밥을 굶어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. 놈들은 밥을 굶긴다는데 우리는 내가 1년을 굶길 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.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무섭지. 아내분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? 아, 우리 와이프야 뭐 항상 뭐 좀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주 큐티인 놈이라고 뭐 그런데 내 비율을 딱 이렇게 맞춰줘. 엠마는 딱 맞춰주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맞춰주잖아요 나를.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의 시생이 어느 정도 다른데는 얘기거든요. 아, 그걸 또 알아주니까 저렇게. 그 자기의 시생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저희 딸이요. 네. 결혼을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엄마처럼 살까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결혼은 누구 한 명의 희생이야. 딱 그러는 거예요. 너 왜 그런 생각을 해? 내가 그랬어요. 결혼은 희생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슬픔도 있는 거야. 그랬더니 엄마는 희생이야. 그래서 온미 희생이야. 근데 난 엄마 내 자신이 사랑하지 엄마처럼 희생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. 그 얘기를 최근에 한 1년 전에 작은 막내딸이 본 그 결혼 나의 생활은 오로지 엄마의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더 젊은이들의 그 시선으로는.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면서 하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 참고 싶지 않대요. 일단 그 기초적인 걸 보고도 걔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고. 근데 그게 내 결혼 생활을 보고 내가 너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나 이제부터 희생하지 않을 거야. 그랬더니 엄마 뭐 하고 싶은데 요새 와서는 이제 엄마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물어볼 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. 아, 참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살면 정말 재미지게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서 남편 눈치 한 것도 보신다.